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실패 없이 레드와인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에 서서 조금은 어색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 특히나 처음으로 와인을 시작하셨다면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일단 와인을 공부할 때 이제 와인이 너무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와인 지식으로만 막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약점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와인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인을 처음 배우실 때는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와인 지식과 와인에 대한 걸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내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취향이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뭐 당도에서의 나는 약간 달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지 단 것을 좋아하는지 나는 산도, 신맛에 그 신맛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특히 레드와인에서 중요한 탄닌, 그 떡더름한 땡강 같은 그 입안에 주는 그 약간은 거친 그 텍스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선호가 갈린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와인의 맛과 내 취향 그리고 하나 더 음식에 대한 것까지 이해를 하면 완벽할 것 같지만 일단 오늘은 와인과 취향을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드와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닌입니다. 탄닌은 사실 드라이하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드라이하다는 달지 않다라는 스위트의 반대말이고요. 드라이한 것으로 탄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탄닌은 보통 탄닌감이 강하다 혹은 탄닌이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탄닌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 둘 다 맞습니다. 탄닌, 탄닌. 어쨌든 그 탄닌감이 과하면 과할수록 어우 떨버 이런 리액션을 많이 하시고요. 탄닌이 덜할수록 부드럽게 넘어간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탄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탄닌의 기준이 뭐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한 10,000원대에 칠레 멜롯을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칠레는 지역 생산국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멜롯은 품종의 이름인데요. 약간 가장 중간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품종이기 때문에 내가 칠레 멜롯을 한 10,000원, 20,000원대 주고 마셔봤을 때 이 정도의 탄닌감도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탄닌감이 덜 느껴지는 피노누아라던가 가메이 품종, 가메이 품종은 보통 보졸레라고 쓰여있고요. 보졸레라던가 혹은 약간의 저렴한 이탈리아 와인까지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칠레 멜롯을 먹었는데 이거보다는 탄닌이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추천하는 와인은 카베르네 소비뇽 품종 혹은 호주의 시라즈, 아르헨티나의 말벡 이런 것들을 도전해 보시면서 조금 더 탄닌에 대한 텍스처 내가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지 마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취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얻어지고 생기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개발되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마셨던 것만 고집하기보다는 가끔은 반대쪽에 있는 것도 마셔보시면 내 입맛이 예전에는 탄닌 많은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좀 약한 걸 좋아하네?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와인 시음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와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탄닌! 그리고 와인 지식뿐만 아니라 내 입맛까지 공부하고 와인을 고르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